주한미군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두고 한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재확인됐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면세를 비롯해 뷰티, 식품, 유통 등 관광 산업의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는데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전년 대비 20% 감소하면서 그 피해액은 무려 1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중국 최대 명절인 올해 설 연휴 기간에 유커들의 외국 방문국 우선순위에서도 한국이 지난해 3위에서 7위로 밀려났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부산 소녀상 문제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하지만 한일 관광업계는 외교 분쟁과 상관없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일본으로 여행 간 한국인 역시 전년 대비 27% 증가했는데요.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에 따른 전세기 불어로 저가항공 일본 노선 확대, 엔화 약세 등이 겹친 효과로 보입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과의 외교 갈등 속에서 관광산업에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